일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. 에디슨은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달마다 4시간만 쉬고 연구실에서 끊임없이 일을 했습니다. 그런데도 그는 늘 행복했습니다. 전구를 만들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지만 그는 1999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. 2000번째에 성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밝은 전등불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그는 실패해도 불행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실패도 그저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그는 2000번째 성공해서 불이 비칠 때는 기뻐서 환상을 질렀습니다. 일하면 기쁘고 또 일의 결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일은 축복입니다. 일하면 가난이 멀어지고 권태가 멀어지고 죄가 멀어집니다.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가난할 수 없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거나 삶이 무료하다거나 하는 고민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. 네,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죄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.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열심히 일하면 삶이 활기차고 기쁘고 부자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, 일 속에 행복에 있는 것은 일을 해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일 속에 참 행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그런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